기억에 아니다. 아니 무슨 몬스터 이래. 말하다가 아니다가 뭐예요? 싸우지마 형들. 야 대박 아줌만가 보다. 나 여기서 아까 이랬어. 어, 선글라스를 또 끼고 오셨네요. 제가 또 오늘 네. 카밀리아와 함께하기 네. 위해 아, 네. 공식 컬러를 어? 저 피치가 아닌데 죄송한데 너무 억지. 최대한 아 그래요. 네. 기억해 봐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어? 네. 핫한 거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핫한 건 다 끼고. 약간 사이버펑크 컨셉인가? 아니요 이거 그 저희 매니저님이 아차산에서 많이 봤다고. 아차산 네, 네. 아 네. 컨셉이 오늘 난무하네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아,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야수입니다. 너무 영광이거든요 사실. 네, 네,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 술. 네. 아 갑자기 시 어떤 거? 아 근데 네. 근데 뭐 웰컴주 이런 거 없나요? 웰컴주. 네. 바텐더로서 또 있죠. 당연히 중요한 게 있죠. 아, 근데 좀 술을 잘 마세요? 소맥의 장인으로 좀 유명한데. 아 그래요? 저 그럼 소맥 말아주세요. 어 진짜요? 네. 휴, 웰컴주로 소맥 한번. 네. 저는 왜냐면 소주를 못 마셔가지고. 아 뭐. 저랑 정반대다. 왜냐면 아. 저는 맥주만 따로 못 마셔요. 네. 어머. 그러면 그거 모르세요? 그 막 회상 먼지 낀 막 스튜디오에서 촬영 다 하고 생맥이든 맥주든 한 잔 딱 마시고 이게 모든 게 내려가는 느낌 모르세요? 그거를 깡소주로 보통. 어머. 세상 모든 게 내려가는 느낌. 어머 어머. 하,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네. 어, 바로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맛있어요? 아, 거의 간장처럼 생겨주시네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많이 사고를 쳐와서 케어가 많이 들어와요. 저기 보시면 급발진금지라 써있잖아요. 왜 급발진 좋잖아요. 저 술 가지고 막 급발진 부리다가 여기저기 막 화장실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촬영하다가요? 아 촬영 끝나고 촬영 끝나고. 아, 유튜브는 촬영하다 그래야죠. 아 촬영하다 그래야 된다고요? 여기 앞에 주무시고. 진량이 어떻게 되세요? 어 2병 반에서 3병?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소주를 안 마시니까 주량을 아~ 잰 적은 없는데. 저 주사 혹시 있으세요? 막 운다거나 대표 대한민국 대표 주사 두 개 있잖아. 자거나 운다.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버리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있어요. 최악이네요. 아 이게 또 코인 약간 그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코인이 있구나 또 하필이면. 예,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정보 싸움이잖아요. 네. 습관처럼 어디 한번 변명해보세요. 그냥 네이버 뉴스 화제라든지 습관처럼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습관을 30초에 한 번씩 익혀놔요. 30초에 한 번씩 숨도 쉬고 심호흡도 하고 저의 일부의 패턴. 그럼요. 우리 그런 거 이제 그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도 콩나물 좋아하는데 왜 콩나물? 아~ 나는 콩나물 하나도 안 주고. 아이 콩나물이라고 하시면 콩나물인 거예요. 콩나물 맞잖아요, 근데. 맞죠? 어, 그러니까 저는 숙주랑 콩나물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숙주가 뭐예요? 에? 그걸 굳이 궁금해야 돼요? 솔직히 여기다가 콩나물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쵸. 다음에는 콩나물 넣어서 끓여봅시다. 맞아요. 첫 데뷔곡이 맘마미아 그 타이틀을 맞아요, 이었던 맞아요. 그 앨범이었죠? 네, 네, 맞아요. 3주 만에 33곡을 외우셨다고 했는데 똑똑하다는 거는 사실 그럴 때 또 쓰는 말 아니에요 이거? 그때 생각해 저도 대단한 게 지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단기 기억력이 제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미션이 딱 주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못해내면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민폐 끼치실까? 민폐 끼치기 싫은 그게 강해서 정신이 뻗쩍 들어요. 그럴 때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렇게 딱 할 수 있는. 뭔지 알겠다. 약간 몰입도가 네. 확 올라가고.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P. ENFP요? 네. 어머. ISFJ. 네네네. 원래 ISFP라고 들었어요. 어 맞아요. 네. 죄송 뒷조사를 어떻게 하신? 방법이 있죠. 영진님만큼 유명하면 이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그래서 네. P 입장으로서 어떻게 J로 바뀔 수가 있나? 혼자 이제 지내고 막 활동도 하고 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모든 게 어쨌든 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 탓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사소한 걸 시작하다가 네. 보니까 J로 바뀌었어요. 근데 쉴 때는 완전 P예요, 저도. 아, 쉴 때는 완전 쉴 P? 쉴 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집에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소문으로는 게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아, 게임할 때 특히 네, 그치? 네, 네, 네. 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티어가 실버 1.
생각을 안 하시긴 하네. 어머, 멋인데요. 저 뭐 탑 랜은 일단 다야. 평균 플랫. 버스 탔네. 조금 당황스럽네. 탑티어, 탑티어가 어디였어요? 골드요. 골드? 딱 거기가 제 기준으로 손가락 10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뭐야? 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신박하세요, 굉장히. 아, 포지션이 어디신데요? 샤코 정도. 진짜요? 네. 저 버스 좀 해주세요. 어? 보통은 샤코정글 한다고 그러면 되게 사람을 갑자기 힐난의 눈초리로 보거든요? 아니요, 샤코정글 잘하는 사람 엄청 잘해요. 전략 구상 많이 하시는 거죠, 약간? 게임 할 때만 생각이 없어지시는 거. 네, 맞아요. 그래도 잘해요. 근데 아시죠? 패치가 됐어요, 이 게임이. 잘하는 사람도 승급전이란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계속 실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버가 포화 상태래요. 그것 때문에 승급전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이게 우리만 즐거운 대화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 네. 대한민국이 2천만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롤은 또 우리나라가 넘버원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른 부캐로 들어오셔야겠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겠어? 신고를 많이 당한 거야. 아! 아니. 저는 한 번도 신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거나 게임에서 마치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 뮤트 오를 해요, 무조건. 신호만 켜놓고 진짜 난 너무 평화로워. 근데 게임 끝나고 바로 나가요. 왜 뭐 이렇게 욕을 해? 못할 수도 있지, 게임인데. 그럴 거면 내가 어? 프로게이머를 하지. 심한 말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손이 떨려서 못 쓰겠어. 그런 적은 있어요.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얘. 이렇게 하면 아~ 약간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대박, 아줌만가 보다. 막 이래서 막 이랬어. 저는 잘 못해요, 뮤트오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을지 궁금하잖아. 그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팀 애들이 싸우면 저는 싸우지 마, 형들. 한 번 달렸던 게 나 이 승급전이라고 새끼야. 이게 약간 XX야, 이렇게. 롤을 하면서 진짜 한국 사회를 배워요. 아니에요, 우리 사회 그렇게 팍팍하지 않아.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주변은 좀 팍팍한 것 같아요. 어디 방송 나가면 작가님들이나 피디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롤을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몇만 명이신데. 아, 그럼요. 우리나라 페이커 보유국. 아, 롤드컵 몇 번을 이겼는데 우리나라가. 카라가 이제는 대선배 중에 그쵸. 대선배잖아요, 아이돌에서. 그러면 약간 다 와가지고 이제 아무튼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전 데뷔했을 때 언니들은 이미 네. 7, 8년 아, 차였거든요. 맞네. 그래서 친구들 인사하면 그 다음에 언니들이 말하고 그다음에 저도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카라의 새 멤버 허영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기억에 아니다. 아니요, 말해봐요. 아니 무슨 뭐 호스터가 이래. 말하다가 아니다가 뭐예요? 이 질문 한 50번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소개하다가 네.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이런 걸 할까 했는데 한 50번 봤을 것 같아. 아니 한 번도 안 봤는데. 진짜요? 요즘 MC들 진행이 허술하구만. 내가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면. 왜냐면 이게 옛날 거라서 그래요. 옛날 진행이어서. 아 옛날 거라서 못 받으셨구나. 네. 아니 요즘에 인사한테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어? 이런 거 안 물어봤죠. 스미디 빅리드 MC 네네네. 어쨌든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5년? 거의 5년 하시잖아요. 제가 여자 MC 중에 최장수. 애드립의 영역이 되게 강하지 않아요? 아니 MC 꿀빤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방송에서는 오프닝하고 진호야 놀자 이렇게 하고 박수하고 저희가 안 나와요. 아 그리고 막 계속 그냥 웃는 얼굴만 가끔 네, 나오니까. 네 가끔 나오고 아직... 녹화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녹화가 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 4시간 동안에 코너 끝날 때마다 무대 바꾸고 하잖아요. 그때 계속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너는 뭐였고요? 지금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도 하고요. 그게 바꾸는 게 10초도 하는 게 아니라요.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아 옆에 계신 분은 뭐 남자친구예요? 이런 것도 막 아, 하고? 아, 네네. 아 누구라고 했어요? 아 그치 그치 아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 그럼 썸인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 소모가 장난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MC 꿀 빠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오늘 확실히 이건 확실히 내보내주시고요. 아까 제 이상한 질문은 내보내지 마시고요. 근데 강아지 키운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동물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냥 진짜 미친듯이 좋아하거든요 동물을. 저도 진짜 동물을 좋아해서 네. 안 키워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아리 닭까지 키워보셨어요? 실패했어요 항상. 저는 키워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학교 앞에서 파는 500원짜리 병아리 닭이 돼요? 닭이 돼요. 근데 진짜로? 그대로 커서 노랑 닭이 돼요. 벼슬 같은 게 안 생겨요? 여기는 빨개지는데요. 깃털이 네. 그냥 노란색 그냥 노랑 병아리였다가 그 색으로 그냥 큰 병아리가 돼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 두 마리를 다 닭까지 키워가지고 학교에 생태계 뭐 체험 거기가 있었어요. 기증을 했어요, 두 마리를. 근데 걔네가 거기서 쌈닭이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닭들이 나무 위에서 살았어. 내려오면 마주치면 쪽에 맞는구나. 눈 마주치면. 근데 너무 좋았던 거는 교장 선생님이 고맙다는 거여서 도둑고양이를 다 쫓아줬다고. 원래 고양이들이 그게 천으로 돼 있으니까 거길 계속 뜯고 들어가서 걔네들 해친 거예요. 아, 근데 걔네 두 마리가 오고 분명히 뜯은 자국은 있대요. 안에 고양이 털들도 가득하대요. 그냥 뜯긴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평화가 거기는. 진짜 센 놈들이었나 보다, 애초에. 걔네들을 정말 산책시키듯이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마당에 풀어놓고 지렁이 먹게 하고 막 이렇게 땅 밟게 했어요. 그랬더니 토종닭 저리 가라 싶을 정도 애들이 약간 벌크업을 엄청 했어요. 진짜 닭이 목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가 이렇게 막 승모근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솔직히 좀 비주얼은 진짜 극혐이었어요. 진짜로 어디 가서 내 노랑당 얘기하겠어요. 나 에피소드 많네. 근본 없이 진행을 해야 근본 없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네요. 진짜 네. 아, 머리 너무 써야 되는 건데. 근데 리듬은 맞추는 게 맞죠? 아니, 안 맞춰도 돼요. 막 갑자기 막 소나무 이러면 아니죠.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약간 아니. 소나무. 아니죠, 아니죠. 나만의 필 있잖아요. 힙합도 하다가 아니 아니면 잠깐만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것도 그냥. 네, 네. 왜냐면. 오케이. 한 박 더 탈 수 있잖아. 아무쪼도 아무쪼도 칠구목. 아카시아 나무. 영지 조. 아, 어떡해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거 그래. 남는 각자 남은 거 먹게. 네. 아무쪼도 아무쪼도 칠구 조. 참새. 영지 목. 내 뒤에 아까지 나무 영지 어 고등어 칠구 어 광어 영지 조. 아, 어떡해. 어떡해.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졌어. 짠짠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무엇보다 아 곧 그거 솔로로 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 보니까 그 깜빡하고 있었네. 왜 노란닭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야 우리가. 여름에 준비하고 있고요. 데뷔 9년 만에 첫 솔로예요. 네. 만감부. 그럼 마지막은 이걸로. 카라 제가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